아빠. 아빠, 왜 그렇게 자꾸 가슴이 아파? 여기에 사랑을 많이 달고 살아서 그래. 사랑? 우리 민호, 엄마, 삼촌, 그리고 우리 회사 식구들. 너무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살아서 그래.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아빠, 그냥 보려. 민호야, 가슴에 사랑을 버리는 순간 그건 사는 게 아니야. 특히 아빠 같은 대장은 여기를 늘 무겁게 해야 하는 거란다. 가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제 마음을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을 떠올려봤습니다. 옛날부터 힘들고 더럽고 모진 일에는 보통 질자를 쓴다고 하네요. 호미질, 괭이질, 지게질, 바느질.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눈물 나고 서럽고 힘든 일은 바로 젓가락질. 다시 얘기해서 먹고 사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먹고 사는 일이 걸린 이 자리는 그래서 저한테 힘들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일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낸 작은 행복을 짓밟고 부셔왔다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진정한 사과는 과거처럼 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미래를 얻겠습니다. 바로 중단된 신제품 개발 사업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은 바로 숫자입니다. 그래서 신제품 개발 사업이 재시작할 수 있도록 더 투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나쁜 놈이었고 많은 상처를 드렸고 실망도 드렸지만 뭐 원래 염치 없는 놈이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를 한번 믿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게 저를 지켜주십시오.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빨리 씻자. 아니거든. 에이, 떨고 있는데 뭐. 아니거든. 뭐야, 어떻게 됐어? 결과는요? 강의사한테 노조가 지지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거 정말 애석하게 됐군요. 정말이야? 네, 겨우 과반을 넘긴 했지만 이사님 지지한다고 합니다. 알았어. 빨리. 순정아, 이제 내 마음의 근원 따위 안 궁금해할 거야. 중요한 건 내가 너랑 함께 있고 싶다는 거고, 이렇게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됐어, 김순정. 이사님. 대표. 아, 대표님 출발하실 시간이십니다. 가자. 나야 소장님, 신제품 시험 생산 일정 좀 서둘러야겠어. 채권 만기 갖고 들어와서 그 전에 승부수 띄워야 돼. 그 뭐 또 대단한 일 하신다고 식사 그러지 말고. 오케이, 놓친네? 알았어. 아, 끝까지 반말이네, 이 자식아. 그만하러! 퍼뜩퍼뜩 움직이라! 이제부터 시작이야!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쪽에 잘 진열해놔? 네. 아니 뭐 난 마중 나온 건가? 아, 예.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아유, 좋은 아침.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좋은 아침. 이게 다 진심이세요? 아, 예, 그럼요. 진심이죠. 그럼 그 진심 좀 확인해보게. 그대로 다 위층으로 올라오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들 모이신 것 같으니 시작 한번 해볼까요? 어디서 그런 말을 주워 들었습니다. 권력의 진짜 무서움은 힘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하지 않는 데 있다고. 현 이사회를 해산시킬까도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30년 이상 이 회사를 이끌고 온 전문가들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마워할 거 없습니다. 전원 임금 삭감, 상여금 및 스톡옵션 없습니다. 3년마다 이사 재신임 또한 아주 철저하게 평가될 겁니다. 반대편의 사람들까지 품는 것도, 그것 또한 리더의 덕목이다. 아버지의 뜻만 아니었어도 여러분들 전부 내팽개쳤을 거예요. 그러니 성과로 보은하십시오. 나 말고 헤르미아 전 직원들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 정권이 바뀌면 구정권부터 터는 법이죠. 이준희 이사 해임권에 대해서 뭐 별도의 의결 절차 필요해요? 아, 예. 필요해요?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쉽지 않았을 텐데 저희 회장님 뜻에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하는데. 그래봐야 한두 달 잠깐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강민호를 대표로 만들어버리자. 네. 회사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이 신제품 작업 시작해야 할 겁니다. 바로 그 일이 회사를 도산시키는 밑거름 될 거예요. 아울러 제임스강 또한 파산하게 될 거고요. 고육계라고 하나요? 자기 몸에 상처를 입혀 상대방을 방심하게 한 뒤 가차 없이 목을 친다. 제가 출혈이 있긴 하겠지만 이 플랜이 훨씬 지름길이겠군요.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대신 여론몰이 확실하게 부탁드립니다. 강 이사한테 노조 지지 선언 보낼 수 있게 말입니다. 이미 50% 이상 확답 받았습니다. 반드시 강 이사를 대표로 만들어주세요. 얼마간 그 대표석에 앉아서 마음껏 즐기라고 전해주세요. 곧 나락으로 떨어질 테니까 곧 알게 되겠죠. 자기가 벌인 일 때문에 자기 발목이 잡힐 거라는 건 말이죠. 잘 부탁드립니다, 김 실장. 저 또한 잘 부탁드립니다. 굿모닝. 모든 걸 잃고 난 뒤 과연 어떤 표정일지 제가 똑똑히 지켜볼 겁니다. 남자 생각을 한단 말이야. 미친 거 정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당신 범인 누군지 알지? 저번에도 말했지만 난 너랑 친구 안 해. 센 척은 혼자 하더니. 야, 너 혹시 저 자식 마음에 있어? 뭐? 아, 난 왜 내 심장이랑 삼각관계를 해야 되는 걸까? 사실 내 안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있어. 부적격 원료 사건 이젠 네 알바지. 너 이 사건 지지고 다닌다며? 너 정체가 뭐야? 재산 매물이 있나? 페르미아의 개로 살 것이 아니라 페르미아의 왕이 되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한번 피를 봤으면 뭐라도 뜯어야지, 안 그래?